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창우라고 하고요. 잉크스케이프에 처음 입문하시는 입문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소개 및 예제에 대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전 준비로는 일반적인 컴퓨터를 사용하는 기초적인 부분과 잉크스케이프의 예제를 해보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미리 설치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잉크스케이프란 무엇일까에 대한 것인데요. 잉크스케이프는 잉크와 랜드스케이프의 혼성어인 벡터 그래픽 편집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고 윈도우즈, 맥, 리눅스 그리고 그외 기타 유닉스 호환 운영체제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잉크스케이프에서 다루는 파일의 형식은 SVG고요. 일반적으로 일러스트를 다룰 때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해서 이제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을 대부분 사용하시는데 이제 그 소프트웨어에서 지원하는 형식입니다. 이 정도면은 잉크스케이프를 다루기 전에 어느 정도 기본 설명은 된것 같고,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강좌를 보고 싶어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잉크스케이프를 키고, 잉크스케이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잉크스케이프를 처음 설치하시고 실행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문서 1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 바로 화면 부분입니다. 그림이 실제로 그려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화면 페이지의 그 좌측 상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좌표 값으로 커지고, 커지는 형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화면 보실 때좀 간단한 팁 같은 게 있는데, 이제 보기에 들어가셔서 페이지 격자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페이지 격자로 나누어서 좀 편하게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림 같은 거 그리실 때는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도구바입니다. 이제 여기 있는 도구바는 밑에 있는 도구 상자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도구 상자에서 도구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세부적인 사항들을 선택할 수 있는, 아니면 세부적인 정보들을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워드 같은 걸 사용하실 때 상단에 뭐 이쪽 부분에 이제 홈, 막 삽입, 뭐 디자인, 레이아웃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고 그걸 클릭하면 그 안에서 뭐 디자인을 바꾸거나 레이아웃을 바꾸거나 할수 있잖아요. 그런 기능이 여기서는 커서를 누르고 이걸 바꿔준다거나 이렇게 바꿔준다거나 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도구 상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현재 작업을 할 도구를 선택해주는 칸이고요. 그리고 아래 부분에 이제 팔레트라고 해서 이제 색을 결정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아래 있는 거는 이제 상태바인데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려주는 건 이제 선택한 개체가 없음.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기 쉽게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이쪽에 보여지는 거는 이제 좌표값, 마우스 커서가 위치한 좌표값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단, 좌측 상단에 가면은 뭐 0.0 벡터로 거의 맞춰지겠죠. 네. 그리고 줌과 기울기, 줌 인 아웃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랑 기울기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명령바. 명령바는 이제 뭐 저장, 불러오기, 인쇄, 뭐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편집 명령들을 실행해 줄수 있는 인터페이스고요. 그리고 맨 옆에는 이제 붙이기 제어바라고 해서 선택한 경로들을 붙여주는 기능을 해주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자, 이제 간단한 예제 같은 걸 해보면서 조금 더 도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사각형 도구를 선택하고 사각형을 그리게 되면은 제가 그린 것처럼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팔레트를 선택해가지고 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정색 이렇게 하거나 노란색 이렇게 할수 있는데 윤곽선이 아니라 이제 이 안에 내부를 채우는 색깔을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 윤곽선의 색깔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색깔을 바꿔주는 것과 별개로 Shift를 누르고 색을 눌러주면은 윤곽선의 색깔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도구 상자에서 다른 도구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시게 되면은 계속 그 도구에 대한 기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바로 작업을 하시지 않고 이제 개체 선택으로 돌아가서 이거에 대한 작업을 하시게 되는데, 이 네모를 클릭한 상태에서는 이제 이쪽에서 그뭐 크기 조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동그라미는 이제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조정해 줄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개체를 움직이고 싶다 하면은 움직일 수가 없는데, 이런 게다 개체 선택 기능으로 가야 가능한 기능들입니다. S 버튼을 눌러 주셔도 개체 선택으로 움직이게 되고, 아니면 뭐 다른 도구를 사용하다가 제 ESC를 눌러 주게 되셔도 개체 선택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삭제를 하실 때는 일일이 개체를 선택하셔가지고 Delete 혹은 ESC를 사용해서 삭제하실 수 있고, 개체 선택에서 드래그를 해서서 여러 개를 한 번에 삭제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모서리를 이용해서 개체의 크기를 바꿀 수가 있는데, 컨트롤을 눌러주고 하게 되면은 배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쉬프트를 눌러주면은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크기가 변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Alt를 누른 다음에 해주면은 이게 정뭐두 배, 뭐세 배, 그리고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배율을 가지고 이 객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더 개체 선택에서 누른 상태에서 한번더 누르게 되면은 이제 이 객체의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이 있다면은, 이런 도구들을 사용할 때는 항상 컨트롤 알트 시프트를 누르고 한 번씩 이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통 그렇게 기능들이 다 숨어 있기 때문에, 아까 보신 것처럼 뭐이 상태에서는 뭐 배율이나 아니면은 뭐 일정한 비율이나 이런 기능이 숨어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컨트롤을 누르면은 15도씩 움직이는 것, 알트를 누르면은 알트를 누르는 것을 보여드리면은 이쪽 중앙에 지금 격조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알트를 누르고 이걸 움직일 수 있는데 그곳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꼭이 객체 안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밖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Shift를 누르고 움직이면은 좌측 하단을 기준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자, 도구에서 이제 직선이나 도구에서 이제 직선을 그리거나 베지어 곡선을 그릴 때는 이 도구를 사용합니다. 한번 클릭하고 원하는 곳으로 가서 또 한번 클릭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이어서 만들고 싶으시면은 한번 클릭하고, 한번 클릭하고, 한번 클릭하고, 작동하고 이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도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지어 곡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꾹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주고 빼면은 그 부분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베지어 곡선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필처럼 되어 있는 거는 자유롭게 그리는 거로 마우스 커서 따라가지고 자유롭게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이제 붓처럼 브러쉬 색을 그릴 수 있는 도구이고, 그것은 말 그대로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간단하게 배워본 거를 바탕으로 고양이 일러스트를 한번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얼굴을 그려주고요. 얼굴 모양을 그 경로를 도트로 편집하는 기 사용해서 스름하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붙일키 모양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반대쪽에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캐치헤드를 Shift키를 이용해서 붙인 다음에 경로에서 합. 고양이 얼굴이 대충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어주고요. 귀에 색을 넣기 위해서 색을 넣을 부분을 한번 나눠볼게요. 다시 경로를 선택해서 볼륨감을 살려주고요. 채우기 효과를 사용해서 색을 집어넣고, 나누기에서 사용한 선은 삭제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한 부분은 복사 붙여넣기를 사용해서 반대쪽에다가 붙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 얼굴 모양에 색을 넣기 위해서 방금 귀에 색 넣은 것과 동일하게 선을 설정해서, 이렇게 선을 그릴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격자를 이용하면은, 예를 들어 여기서 시작하고 싶다 하면은 시작하고 격자 중앙쯤 이 정도 끊고 끝냈고, 이렇게 양쪽에 위치를 동일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채우기 효과를 이용해서 하얀색을 집어넣을게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사용한 선은 삭제하고, 눈동자
이 정도 크기면 되겠네요. 이쪽에서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다음에 코를 그려주고요. 입을 그려주고 마지막으로 채우기를 통해서 크게 집어넣겠습니다. 구멍. 새로 생동감을 넣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무늬를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선을 만들 때쭉 누른 상태에서 놓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직선이 아닌 휘게 해서 베이지 곡선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눌러서 놓고 베이지 곡선 눌러서 놓고 베이지 곡선 이렇게 해서 귀여운 고양이 일러스트가 만들어졌습니다. 또 다른 예로 이제 글씨 텍스트를 이용해서 그림을 나타내는 거를 또 경로를 도도로 바꿔서 해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라는 게 있다면 그걸 한번 낙타처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경로를 더 시켜서 힐튼은 이제 본인의 생각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자, 저는 꼬리를 여기서
이런 식으로 뭐 글씨를 이용해서 경로를 도트로 바꾸고 원하는 식으로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모양 안에 글자로 캘리그래피라고 하나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한번 해볼 텐데, 상어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생각하시는 상어의 모양을 기본적으로 한번 잡아주시고, 그 모양을 잡아주는 거라.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상어의 모양은 이런 식. 이런 식으로 생긴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안에 샤크라고 해서 집어넣을 건데, 글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에서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걸로 일단 크기를 원하시는 그림하고 대충 맞춰주세요. 이걸 맞춰주신 다음에 경로를 들어가시면 경로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 선택한 개체를 노드로 만들고 나면은 그 효과를 또 더해줄 수 있어요. 저기서 감싸기 변형 효과로 들어가셔서 왼쪽 및 오른쪽 경로 활성화를 꺼주신 다음에 상단의 굽힘 경로를 설정해서 원하시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지금에서 들어가야겠죠? 얘는 이런 식으로 되었고, 하단은 이런 식으로 만드신 다음에 이제 위에 부분하고 아래 부분하고 모양을 만들어 줄 건데, 그것도 동일시되게 모두 만들고 맞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아랫부분도 이런 식으로. 다음에 이 글자도 색으로 받쳐주시고 뒤에 있는 걸 빼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상어 모양, 좀 상어처럼 보이시나요?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뾰족했으면 좋겠는데. 자, 이제 파일을 저장하려고 하는데, 파일을 저장하기 전에, 만약에 이 툴을 사용해서 만드신 그림을 어딘가에 올리실 생각이시면은 꼭 보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파일 들어가셔서 문서 속성 들어가셔서 사용권을 보시면은 이제 저작권이라고 하는 걸 여기에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작권에 대해서 따로 공부를 안 해보시거나 아니면 저작권이 뭔지는 아는데 어떻게 분류되는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따로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이 부분에서 잘 설정을 하셔야지 나중에 이제 원치 않는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같은 맥락으로 다른 사람의 작품을 가져와서 수정을 한 다음에 재업로드를 할 생각이면은 당연히 이 속성을 들어가서 현재 사용권이 어떻게 되어 있나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재업로드를 하고 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좋은 팁을 알려드리면은 파일을 예를 들어서 편집을 쓰는 이제 편집 기능을 해가지고 SVG 파일로 더 이상 사용할 게 아니라 이 그림을 가지고 다른 곳에 비트맵 파일 로 이용을 하고 싶을 때 이제 이미지 파일로 내보내게 되는데 여기서 내보낸 뒤에 프레젠테이션에서 그 파일을 가져오게 되면은 보이는 것처럼 배경이 그대로 따라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거를 어디서 바꿔줄 수 있냐면, 파일의 문서 속성을 들어가게 되면은 페이지 부분에 배경이라는 게 있는데, 체커보드 배경색에서 체커보드를 0으로 만들어주면은, 그리고 다시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저장을 해주면 프레젠테이션에서는 배경이 없이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저장을 해주면 프레젠테이션에서는 배경이 없이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잉크스케이프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인터페이스, 그리고 간단한 예제들을 같이 해보았습니다. 이 툴을 확실히 익히기 위해서는 많은 도구들을 사용해보고 여러 번 반복해서 손이 익히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잉크스케이프는 유튜브에 다양한 강의 영상이나 도구 활용법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영상은 저작자를 표시하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 목적으로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